안녕하세요. 한글어 영어 공부하자고 주장하는 안병규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제 얼굴은 빼고 목소리만 들어가는 걸로 하고요. 좀 스타일을 또 바꿔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바꿔볼 테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고견들 원하고요. 자, 이제 보시면은 여기 장면에서 웬 결혼식이래요, 이 와중에. 그러면서 형사록이라는 디즈니에서 지금 저는 보고 있는데 아주 재밌게 봤던 그 시즌 1의 에피소드 1 거기에 나오는 대사예요. 웬 결혼식이래요, 이 와중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와중이라는 건 지금 우리의 주인공이 suspect, 용의자가 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why is it a wedding 하고 지금 파파고에서는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완전히 0점짜리 그 번역이 되겠고, 지금 우리 번역가분은 he came to a wedding at a time like this 이럴 때 너무 마음에 드는 게 at a time like this라는 표현과 또 왔다라고 그럴 때 이렇게 come, came을 썼다라는 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랑 하는 것도 길게 오랫동안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많은 걸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정말로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올려다 보니까 임팩트 있게 몇 가지만 천천히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스타일을 바꿔보는 겁니다. 웬 결혼식이래요, 이 와중에. 그럴 때 why does he attend 또는 come a wedding 이렇게 저 같으면은 얘기할 것 같다. 특히 이 와중에는 지금 우리 번역가분이 살리신 거 at a time like this를 써가지고 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걸 갖다가 제가 이 한국말을 듣자마자 제가 먼저 생각해본 문장을 저는 써보고 그 다음에 우리 번역가분이랑 비교해보고 이런 순서로 가거든요. Why does he attend a wedding? Come to a wedding? 이렇게 해도 되고 at a time like this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어떠세요? 여러분이 보기에는요. 자, 다음 문장은 또 어떤 게 들어가냐면 선배님은 결혼식장에 안 가셔. 굉장히 고지식하신 선배님이셔가지고 절대 결혼식장 좋은 분위기 그런 데는 잘 안 가시고 장례식장이면 몰라도 장례식장은 꼭 가시는 분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갖고 지금 선배님이 이제 성구별이 안 돼서 she로 썼는데 she doesn't go to the wedding 이거는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게 이 파파고 번역에서 even if it's a funeral home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비록 그것이 장례식장에서 하는 웨딩이더라도 누가 장례식장에서 웨딩을 하니? 근데 이런 식으로 장례식장이면 몰라도가 이게 전달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기를 믿고 돌리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절대 아직은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오늘 지금 이렇게 파파고 번역이 이따위로 나온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걸 딱 들었을 때 선배님은 결혼식장에 안 가셔라는 게 그런데 가는 거를 삼가하시고 껄끄러워하시고 금하시는 분이다 라는 분이잖아. 그지? 그래서 저는 refrain from 이라는 수거를 갖다 여러분한테 오늘 안겨드리고 싶은 거예요. 꼭 가져가세요. He refrains from going to weddings. 해갖고 이런 결혼식장에 참가하는 거를 갖다 별로 안 좋아하시고 삼가하시는 분이시다. Only participating 또는 only goes to 이래도 돼요. Only going to 뭐 이래도 되고 in funerals. 장례식장이면 몰라도 라는 말을 갖다 꼭 그냥 I don't know about 이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갖고 only participating in funerals 이런 식으로 갖고 그런 데만 가시는 분이다 라고 강조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번역가본 보면은 he doesn't go to weddings. 오우 아주 괜찮죠. only funerals 라고 해갖고 저와 비슷한 생각으로 이분도 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다음 마지막 문장이 되겠습니다. 뭘 조사하러 오신 건가요? 그럴 때 what are you looking into? 이거 look into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어도 잘못됐고 막 이랬는데 what is he looking into? 하고 뭘 조사하러 온 걸까요? Do you think he is looking into something?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Do you suppose he is here to look into something? 결국 제가 이제 뭘 조사하러 오신 걸까요? 이 드라마의 내용을 아니까 이걸 딱 들었을 때 저는 Do you suppose he is here to look into something? 이런 문장이 딱 떠오르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번역가분은 Do you think 이게 한국 사람들, 이분이 지금 이제 뭐 코리안 아메리칸인지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죠, 저는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뭐 했을 때 뭘까요? 막 이런 식으로 할 때 do you think를 많이 쓰는데 사실상 저도 많이 써요.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사실상 미국 원어민들은요. Do you suppose? 이런 말을 더 많이 쓴다라는 거죠. Think보다는요. He's here to investigate. Investigate도 아주 좋은 단어죠. 뭔가를 조사하는 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여러분한테 아까 얘기했던 refrain from하고 look into 요 단어 두 개. look into 요 단어 두 개와 요 전에 했던 refrain from 요걸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이 와중에 라고 그럴 때는 at a time like this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요런 식으로 한번 찍어봅니다. Alright. 여러분들 제 얼굴 안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 의견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제 형식을 바꿔본 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요, 얼마든지 글 달아주시고, 아니면 저한테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제 얼굴이 보고 싶은 분은요, 제 강의 들으세요. 온라인 강의 하고 있어요.